간식을 가져왔습니다. 뭐야? 양갱인데 양갱? 종류가 많아, 가만있어 봐. 성전에 많이 보니까 두 개, 가만있어 봐. 우와 고급 양갱. 저녁 안 먹었는데 양갱으로 먹어야겠다. 두 개 골라 가시면 됩니다. 보성 말차, 해남 고구마, 흑임자. 와 이거 맛있겠는데? 고추, 제주 녹차, 경과. 골라오세요. 자, 하나씩 고르세요. 사람 엔지니어. 밤양갱 없어, 밤양갱? 밤양갱은 없어. 오, 이거 없지, 오빠. 골라오세요. 형, 유준생의 선물. 어? 뭐? 175. 얘는 너부터 골라. 자, 골라보세요. 부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고급지게 따졌습니다. 사장님. 내가 그걸 먹고 느낀 게 있어. 이거. 아, 맛이 좀 이상하다. 뭐가? 양갱? 우리가 원래 먹던 맛 있죠? 그 맛이랑 그 식감이 달라. 양갱이? 어. 먹었어요? 오빠 봐봐. 신발. 어, 고생하네. 자자. 근데 여름에 신는 딱 메쉬 소주인가? 메쉬. 메쉬 소주 아닌가? 메쉬 소주잖아. 맞아 맞아. 메쉬 소주. 손가락 주잖아. 고맙습니다. 그 아, 사이즈 교환권. 사이즈 있어. 여름에 선전문에서 형제가 준 미넨 티셔츠랑 이거 신고 걸어다니겠다. 안 뜯어줘. 형이 골라 하나. 약간 묵 같은데? 너 팔이 왜 이래? 병 걸렸어? 왜 이렇게 얇어? 형 다리가 신경 써. 팔이 왜 이렇게 얇어? 깜짝 놀랐네. 뼈작가야 뼈작가. 감사합니다. 야, 큰, 깜짝 놀랐네. 그렇게 얇어? 야, 내가 뭐 얇다 얘기할 때가 아닌데. 보자 이거. 보자.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고름이 있어. 광주에 그 박펠렌 통해가지고 빵 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는 차에 있어서 얼굴 못 뵀네. 감사합니다. 빵 엄청 맛있던데? 그 유명한 빵집인가 봐. 베르비에라고 써있던데. 베비에르인가? 베르비에야? 베비에르야? 빵? 처음 들어봐. 나이 들면 무조건 단팥빵이지. 너 얼굴 이렇게 빨개? 응? 얼굴 빨개? 건조해서. 단팥빵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 베비에르? 식감이 다르지? 어, 맛있는데? 맛있다고? 응. 되게 많이 고팠는데. 난 조금 약간 살짝 건강식 느낌이 좀 있잖아. 들단 느낌이 있었어. 문 닫아 가질까? 잠시만요. 베비에르하고 요 저녁을 떡갈비 먹고 그 광주역에 떡갈비집 되게 유명하거든. 아 맛있겠다 떡갈비는. 그거 먹고 배부른 채로 차에 탔는데 이제 빵 선물을 준 분이 있어가지고 디저트 하나 먹을까. 과연 하나 먹었는데 겁나 맛있는 거야. 아 그래? 응 다 먹었어. 내 생각엔 아마 카타르가 잘못된 것 같아. 입맛에 심지어 불을 붙인 것 같아. 맞아. 잘 참았었는데 거기서 터진 거지. 아 여러분 다 나가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어색합니다. 저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형 말이야 형. 나? 아예. 그래도 나눠 먹어야지. 볶음밥 가져오지 마. 아, 아 나 이 볶음밥 가져오면 그날 밤에 먹는단 말이야. 밤에 먹는다고? 응. 다음날 먹어. 어? 다음날 먹으라고. 다음날 어떻게 먹어. 냄새가 그렇게 강한데.
곱도리탕 맛있지. 나도 가게에서 먹는 게 곱도리탕이랑 볶음밥은 먹지. 곱창은 안 먹고. 질년. 곱도리탕 아직 잘 나가? 곱도리탕은 그렇게 사람들이 잘 나가진 않는데 드신 분들은 와서 꼭 다시 그거를 찾으시더라고. 주방에서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 간이 신년회라도 하나 해야겠다. 아, 날짜를 그래. 정해서 안온 말고. 매상 테이블. 응? 매상 테이블. 나만 가도 매상이잖아. 그치. 혼자 가도 되지. 너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저 밥 먹었는데. 그래? 팔이 너무 말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옷을 너무 헐렁하게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옷이 헐렁하지 않은데 얘가 헐렁한 거야. 그치? 2 사이즈야 2 사이즈.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건강은 괜찮은 거지? 네? 괜찮은 거지? 어떡해. 그치? 장난 아니지? 아니 근데 저희 집이 이래요. 집이 이렇다고? 네, 거짓말하지 마. 팔이 다 아니 근데 진짜 딱 만져봐. 야. 아 이만큼이 남아. 아, 안 믿을 거 진짜 안 믿을 거? 아, 진짜 이만해요 진짜. 진짜 이만해. 진짜로? 아니 근데 뜻 진짜 만져봐.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 만져봐 빨리. 좀 부러져. 어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너 많이 먹어야 돼. 그래요? 난 나 이거 하나도 안 되는데. 어 왜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두꺼워. 약간 불독 다리 있지? 뭘 불독 다리야? 아니 왜냐면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이 들면 근력 빠지잖아. 근데 지금 완전 너무 말랐잖아. 나 처음 봤어. 아니 이렇게 나도 얇은데 얇은 쩔쩔한 봤네. 나 안다. 어, 그도 안 이런 시계 살 때 이제 하나씩 더 차야 되는데 뭘 하나씩 더 차. 아 막내 살 거 너무 큰일 났다. 저 이거 그림 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 3월 11일입니다. 반복돼 아니고? 아니 반복 생각보다 안 열려. 숙보 슈츠의 위력. 한국인 땡튜브 하루 1시간 20분 본다. 내 것만 안 보는구나. 내 것만 안.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엑소의 중독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쇼츠의 위력 한국인 땡튜브 하루 1시간 20분 본다 였습니다. 우리나라 땡튜브 앱 사용시간 변화를 분석했는데 1인당 월평균 땡튜브 사용시간이 40시간 하루에 1시간 20분을 보는 걸로 조사됐고요.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 여름에 짧은 호흡에 쇼츠가 나왔는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이용시간이 늘어났고요. 쇼츠로 인상적인 장면만 하이라이트로 쏙쏙 빼서 보니까 눈도 쉽게 가고 또 쇼츠만 쭉 보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어서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땡튜브만 더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중독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조심할 수 있을까요? 볼 사람들이 뭐 아, 나 이거 중독되면 안 돼 이러면서 덜 볼 것 같지도 않고 베텐도 1호점과 2호점이 부지런히 쇼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베텐은 사실 유익한 라디오입니다. 예, 무해한 라디오. 틀어놓고 딴짓해도 되는 라디오 컨텐츠니까 쇼츠든 풀버전이든 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게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하는 날이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녹음 시간은 베텐 홈페이지 공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285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고1입니다. 반배정 되니까 떨리네요. 그래도 같은 반에 친한 친구들 몇 명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쵸. 친구들이 몇 명 있으면 든든하죠. 예.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가 긴장감이 가장 높습니다. 예. 어떤 학생들이 있을까? 어떤 선생님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나도 수능 볼 때까지 3년밖에 안 남았구나. 자, 적응 잘 하시고요. 나정님, 아이가 오래 다니던 태권도 학원을 그만뒀는데요. 집 앞에 학원이 있어서 사범님과 자주 마주치는데 불편하네요. 그냥 쿨하게 인사할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다녀야 될까요? 뭐 불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태권도 사범님도 아마 잠재 고객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안 좋게 그만둔 거 아니라면 예, 언젠가 다시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예, 제 PT샵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곧 올 거야. 또 쪘네. 뭐 이러면서. 예. 1546님, 유치원 졸업여행 겸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큰아들 데리고 일본 여행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꽃샘추위랑 싸우며 돌아다녔는데 한국에서도 꽃샘추위 시즌이라니. 꽃샘추위가 일본이랑 좀 다르게 찾아오나요? 전 여기가 꽃샘이고 거기가 꽃샘일 줄 알았는데. 자, 초등학교 입학 선물인데 일본 여행이다? 약간 자랑이에요, 그죠? 문자가. 유치원 졸업여행을 일본 여행입니다. 오. 배태는 이렇게 부유층에서도 듣습니다. 1317님, 아버지가 대학생 때 쓰셨다는 모자를 받았어요. 써보니까 저한테 너무 꽉 끼더라고요. 왜 저만 대두로 태어난 건지 의문입니다. 아버지가 뻥치셨을 수도 있죠, 그죠? 초등학교 때 썼던 모자일 수도 있고. 예.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엄마 쪽이 범인이다. 엄마가 큰 거 아니야? 그렇게 가진 말고. 확인해 봐야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비즈니스 타고 필리핀 다니지만 포 만나는 남자,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예, 요즘 필리핀 콘텐츠에 올인하고 계신데 그렇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아직 없다? 네. 아직 없다? 아예 없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 아예 없다. 앞으로는 없다. 앞으로는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을 계속 나가시게 되는데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정용 씨가 연예인인 거 아나요? 저 자체를 몰라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왜 와 있지? 카메라가 그래도 있으니까. 아, 근데 거기는 문화 자체가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찍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냥 같이 뭐 섞여서 찍겠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듣보다. 네, 거기서도 퇴물이고. 예. 모릅니다. 홍보를 해줘야 돼. 거기 이제 진입한 건데 퇴물은 아니죠. 네. 예. 거의 그런 느낌이죠. 곤무식. 7762님, 용국 형님이 필리핀 컨텐츠를 하시던데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필리핀을 선택한 건지 궁금해요. 아, 필리핀에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숙소도 잡아주고 관광 가이드도 해주고. 아, 그래요? 이걸 해주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예. 다른 데는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명 없는 거 아시잖아요. 유일하게 거기만 있어서. 그렇죠. 거기를 갔죠. 대한민국에는 여기 베텐. 집에 가면 곱창집. 예. 해엔 필리핀. 여기까지. 비즈니스 타고 다니세요, 근데? 네, 저는 비즈니스를 타고 같이 가는 이제 레이싱 모델은 이코노미 태웁니다. 진짜예요? 아니 뭐 가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뭐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저는 비즈니스를 타니까 뭐 상관이 없고. 네네. 제가 그때 베트남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혼한 제 친구 있습니다. 아니 땡치면 안 되지. 그 친구가 촬영을 도와주거든요. 예. 그 친구랑 레이싱 모델은 이코노미를 태웁니다. 심지어 친구까지. 그렇죠. 어차피 내 돈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비를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자리를 방문을 해서 괜찮지? 그래. 금방 떨어져. 하고 저는 비즈니스석으로 오죠. 그 최악이잖아요. 비즈니스석에 있는 동료나 지인이 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다시 자기는 비즈니스 돌아가는 거. 그렇죠. 이코노미석에 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어쩌라고. 손을 많이 흔들고 갑니다. 갈게. 이렇게 하고.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 또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아, 비싸. 네.
그래요. 가격이 한 2.5배 차이 나니까. 박항서 감독은 선수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했는데. 머리가 없다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성품이 다를 수 있어요. 박항서 감독님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잠깐 머리 얘기한 겁니다. 자, 4001님. 필리핀에서 듣고 있는 베텐런데요. 용국님이 필리핀 오시면 마주칠까봐 기대가 돼요. 아는 척하면 사진 찍어주시나요? 그럼요. 저는 사진보다 면전에서 일침을 받고 싶어요. 바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얼굴 잘못됐네. 태양빛 많이 쬐는데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네. 얘기할 것 안 보고도 안다? 네. 예. 대충 그런 느낌이야. 예. 네, 정확하죠. 그래요. 네, 어떤 남자분이 괜히 혼자 싱글싱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베테노입니다. 우리 그 특유의 감성을 알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느낌. 그렇죠. 정할 것 같습니다. 윤종근님, 곱창구이를 샐러드처럼 우아하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소개팅을 하는데 형님 가게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여자분이 되게 우아한 스타일이라 거기에 맞춰서 우아하게 곱창구이를 먹고 싶어서요. 아, 실물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다 만들어진 얼굴이야. 네. 곱창 우아하게 어떻게 먹어? 10년 동안 이렇게 먹은 본 적이 없는데. 곱창집에서 네. 소개팅 하는 경우들 있죠. 있죠.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싸우다 갑자기 나가고. 아니, 소개팅. 데이트 말고. 아, 소개팅? 네. 아, 소개팅도 있죠. 서로 존댓말하고. 여기 와보셨어요? 아,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여기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텐드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어. 예. 그렇게 가면 이제 잘못되는 네. 거니까. 예.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반에는 말이 좀 없는 경우가 좀 많고, 잘못되는 케이스가 이제 음식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소개팅을 제가 용곱창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박수치고 막 웃고 이래야 되는데 예, 예. 약간 선보는 느낌, 잘못된 느낌. 그냥 그쵸. 음식 먹고 그냥 서로 헤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떡 맛있지 않나요? 뭐 이러니까. 네. 와, 맛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그쵸. 떡 드셔보세요 하면 이제 입에 뭐가 자꾸 있잖아. 남자가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가는 거지.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곱창집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몸도 그 마음도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깔깔거리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쉬운 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맥주가 한 병 이상이 안 나가. 그래서 대화 단절이야. 보통 분위기가 좋으면 2시간, 네. 3시간 가면서 첫 잔은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첫 잔만 받고 거의 반도 안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한 잔 더 하실래요? 아, 저 그만. 네, 혼자 드시고. 예. 남자 얼큰하게 취하셔가지고 갈게요. 나 너무 많이 봤지? 예.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소개팅하는 분들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겠네요.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아, 재밌습니다. 아, 보는 재미가 있다? 네. 손님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의주시하지 않습니까? 예, 예. 소리도 다 들려요. 존댓말 합니다. 별로 웃지도 않고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 가는 거지. 아, 어쩜 그래. 보는 재미. 네. 아, 곱창집 사장님의 재미. 네, 파토란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좀 오, 재밌다 여기 이런 건 아니고 아, 슬슬 또 잘못돼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주 물씬 납니다. 소개팅계 이동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여러분 계셨어요.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제, 베테너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중간에 있다가, 베테너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소개팅을 하시는데, 잘못되더라고요. 나는 솔로 직관. 예. 아, 재밌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소개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6927님, 여자분입니다. 남친이 전 여친이 준 지갑을 아직도 쓰고 다녀요. 지갑 좀 바꿔주려고 했더니 깨끗한데 왜?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열 좀 받았습니다. 바꿔주겠다는데 왜 됐다는 걸까요? 전 여친을 못 잊은 걸까요? 이젠 사소한 게 전부 의심되기 시작하네요. 이 여자분도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거죠? 아, 왜요? 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남자분이 착하네. 네. 전혀 미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분의 흔적이 남아서 이거를 뭐 여자친구가 바꿔주겠다는 거에 대해 신경을 쓴 것도 아니고 너 돈 쓰지 마. 나 괜찮아. 이런 느낌인데 여자분이 어? 왜 내가 준다는 걸 안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물건은 잘못이 없고 그렇죠. 예, 이거 만들 때 뭐 맞춤 제작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예, 결국 기성품을 샀을 텐데 보통 이제 어떤 제품을 얘기하고 그걸로 바꾸자라고 얘기했으면 바꿨을 겁니다. 근데 무슨 천장백화점에서 파는 거 있죠? 지퍼 열면 찢어지는 거. 지금 이제 그런 거 하나 바꿔야겠다 얘기했으니까 너 돈 쓰지 마.
괜찮아, 나 멀쩡해. 이런 식으로 남자분이 이제 호감을 표현한 건데, 그거를 이제 감정 표현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갑은 명품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아, 명품이에요. 예. 명품인데. 그러니까 안 버리죠. 그렇죠. 꼭 갖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안 사줄 것 같거든. 레자. 라이터 불 붙이면 화발 타는 거 있죠. 끝도 없이 타는 거. 왜 붙여요, 거기다가. 근데 피다가 그런 경우 있으니까 이제 어떤 거를 딱 제시했을 때 보통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돈 쓰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건 저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선물을 갖고 와서 지갑 이거 내가 산 건데 이거 써 하면은 마다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죠. 근데 그냥 말로 얘기했으니까 너 돈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라고 추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여자분이 남친을 굉장히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이미 너 그거 왜 쓰는 거야? 아. 그게 못 있니? 뭐 이거 저희한테 보낸 내용 이미 다 얘기를 했을 거고 내가 바꿔줄게 라고 말을 한 거죠 일단. 네. 보통은 그냥 갖다 주면 바꾸는데. 그렇죠. 예. 아 이게 이제 사연에 빠진 게 있는데. 아, 남친이 전 여친이 준 지갑을 아직도 쓰고 있다. 남자들은 지금 여친이 쓰고 있는 지갑이 누구한테 받은지도 모릅니다. 이미 사전조사가 들어간 거야. 네네. 지갑 어디서 났어? 명품을 사셨네? 누가 준 거야? 이미 다 했어. 예예. 그것까지 다 하고 있다가 그 부분 삭제하고 아직도 쓰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착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만 알겠어? 신발부터 이렇게 싹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갑에 자꾸 걸리는 거죠. 지갑에 이제 만만한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100만 원 넘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 정도 여유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그 지갑을 내 이름으로 내 뭐 이니셜을 새길 것도 아닌데 그렇지. 내 각인이 된 걸로 바꿔주려고 하다가 괜히 예산 많이 쓰입니다. 괜히 또 이제 요거 살려고 왔다가 거기는 신상이 좀 나왔거든요. 20만 원 더 올라가요.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여자분도 아직 그 동급의 지갑을 살려고 다녀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녀봤으면 그렇죠. 이런 사연 보내지도 않았죠. 그리고 보통 줬을 때 동급을 주면 신상을 주거나 아 약간 한 단계 높은 걸 줘야지 같은 동급은 또 그닥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가 정해놓은 그 예산 수준은 있고 네. 바꿔줄게 라고만 한 건데 남자분은 이미 아는 거죠. 바꿔줘봤자 이거보다 한참 다운그레이드다. 한참 보급형이 올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가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무조건 넣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 그거 괜찮 깨끗한데 그냥 써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살짝 기분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예, 예. 아니 돈 100만원 지금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낫죠. 예. 네. 고야대에서 닥스로 고야대가 어떤 급인지 저도 고야대면 닥스는 뭔지 알아요. 예,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 뭘 잘못돼요. 약간 그 티피코시 같은 느낌 아니에요, 살짝? 티피코시요? 네. 티피코시가 아직도 있는 브랜드예요. 90년대에 있던 브랜드 아닌가? 약간 티피코시는 서태지 와이들이 하던 거 아닙니까? 아, 예. 마우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마우이? 예. 네. 완전 옛날 거. 마우이 초등학교 때인 거 같은데? 예, 네, 이런 거. 그런 거. 느낌 올까 봐. 그렇군요. 고야대는 명품이에요? 저도 고야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명품이야? 들어서 모를 정도는 명품이 아니죠. 고야밖에 이건 마켓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 이거는. 그래요? 이건 무료 나눔이야 이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돈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브랜드는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전 여친이 준 지갑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남자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괜히 긁어 부서를 만들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언제 해야 될지 모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돈 투자하고 이런 거는 아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분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연애학 개론. 만약 고가의 명품을 주면 앞에서 큰절합니다. 괜찮아요. 돈이면 다 돼요. 그렇죠. 네, 20살 차이도 결혼하는데 뭐.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본 고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또 문자 참여하셔도 되고요. 자, 2849님. 친한 친구하고 늦은 저녁에 만나서 한잔하다가 제가 취했나 봐요. 친구가 500만 원을 빌려달라기에 술김에 빌려준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통장에 딱 500만 원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걸 다 털어서 빌려줘도 되는 걸까요? 금액이 거액이라 이제 와서 내가 술 취해서 실수했나 봐 이렇게 가볍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거짓말이 좀 있습니다. 뭐요? 통장에 500 좀 더 있습니다. 딱 500만 있는 건 아니야. 정확하게. 근데 이걸 입장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500에서 500을 다 빌려주는 건 솔직히 오바죠. 카드값 빠져나갔다고 얘기하고 예. 300만 원만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적절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액수를 정해주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135텐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135텐. 400은 좀 그래. 그리고 100만 원만 쟁여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경조사 한번 가면 또 1, 20만 원 깨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은 쟁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을 줄 때 아주 힘들게 진짜 나 원래 500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카드값이 빠져나갔어. 음흠. 이렇게 하고 이자는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안 줘야 되는 뭐죠? 원래 안 주지 않나요? 아 하지만 그걸 원래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 이 정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제 술 먹고 해서 실수한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인을 시키고 돈을 줄 때 앞에 좀 끌어야 돼 멘트를. 그래야 이제 너무 쉽게 나오면 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겠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ATM이네? 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300을 해서 딱 주면은 아 너무 고맙게 받을 수 있죠. 우이자다. 그리고 뭐 여유 들 때 갚어. 이렇게. 뭐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역시 네. 캐피탈 곱. 예. 그 대신 이제 날짜는 정해긴 해야 됩니다. 언제 줄 수 있어? 그럼 뭐 6월 달에 줄게. 그래 알았어 천천히 갚어. 하고 이제 6월이 지났다. 7월 1일 바로 전화하지. 돈이 안 들어왔다. 네. 빌려줄 때는 항상 기분 좋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심을 그런 식으로 해라. 네. 어차피 친구인데 뭐. 네. 자 이분께 용국이 1침 이렇게 해야 나중에 1,000만 원 빌릴 때 이자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릴 때 이자 얘기가 안 나와. 아, 네. 그래서 그쵸. 제가 이자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베풍에 있기 때문에 네. 1,000만 원 무이자면은 아 괜찮지. 괜찮네요. 네. 보통 이제 그 2,000만 원 정도 빌리면 한 40만 원 나와요. 3금융권에서. 3금융권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자가 은근히 또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나중에 이제 이자로 이제 녹아죽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로. 자, 김민석의 취중 고백 듣고 돌아옵니다. 3금융은 어디지? 아, 오케이, 저축은행. 이자가 얼마? 지금 19.9%인데 그거를 더 받아요, 거의. 살짝 딜레이가 있구나. 한 5초? 4초? 화면? 화면 딜레이가 화면 딜레이는... 화면 딜레이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3금융이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약간 좀 슬픈 소식은 산화머니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 응? 산화머니. 산화... 산화머니?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슬프다니. 아니, 대출금융기가 없어지면 슬프죠. 코로나가 만들어주는 것 중에서 좋은 게 하나가 이제 얼굴 안 보고 하는 비대면 대출. 아 너무 좋아요. 60초만 기다리면 다 뜹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좋습니다. 있어? 근데 요즘에는 별로 거기에 노출은 많이 안 되더라고. 광고를 안 하나? 돈을 많이 벌었나? 잘못됐나? 둘 중에 하나겠지. 대출은요 여러분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대면이면 못 빌리는데 그치? 할 일이 모자 쓰고 가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저기 은행장에 한 명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더라고. 은행장으로 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더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제 연락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은행장 파워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은행장 혹시 친구 있으면 잘 볼 필요 없다는 거 네. 설명드립니다. 네.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2부 시작할게요. 대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가루를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1침도 쏴드립니다. 자, 5704님.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취미로 피규어를 모으는데요. 좀 무리하게 모읍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매일 피규어 인터넷 카페만 검색하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팔려고 했는데 막상 포장하면서 그동안 모은 컬렉션을 보니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피규어 하나당 4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끔하게 1침 해주세요. 사연 당첨되면 복권 사야겠습니다. 아, 따끔한 1침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1침. 피규어랑 결혼해. 아, 따끔하게 해달라잖아요, 지금. 예. 네. 좋잖아요. 네. 자, 일단 사연을 좀 들여다볼까요? 아니 이분이 따끔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따끔하게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지 누가 후려갈기래요? 아 누가? 아니, 네? 그만큼 애정을 쏟았으니까. 턱을 돌렸잖아. 턱을 돌렸잖아. 네? 저는 턱을 돌릴 마음 없으니 본인이 돌아간 거예요. 네. 대충 하나당 40만 원이니까 한 몇천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으는 거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좀 지나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다른 생활에 저는 약간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구를 만나는 문제라든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 평생 사는 거지 피규어랑. 예. 예. 아니까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 신부는 피규어, 하객들도 피규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되죠? 축의금 받을 수 있죠. 내 친구는 피규어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많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피규어라는 게 꼭 뭐 여자 피규어일 것 같진 않아요. 않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만화 동물. 캐릭터일 수도 있고. 동물. 예. 동물? 예, 그래도 웃기잖아. 뭐 동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피규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도 이제 뭐 덩치 큰 거 하나 있으면 같이 뭐 시골에. 네. 저는 개인의 취미는 무조건 존중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에 40만 원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중간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무리가 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정리는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건 절대 줄어들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리를 해야지 또 새 거를 사잖아요. 예. 이게 가장 원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야 또 새 거가 나오고 그걸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저기 TV 특정 놀라운 세상에 나오는 거죠. 피규어랑 결혼한 남자. 네. 자, 2806님. 너무 없네. 예. 일침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2806님. 옆집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제가 아직 취준 중인 백수라고 말했더니 매일 자기 집에 가서 강아지가 잘 있는지 한번 챙겨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펫캠 설치해둬서 회사에서도 확인한다더니 지금 물그릇이 비었는데 좀 채워주겠냐 이런 용건으로 전화가 와요. 솔직히 귀찮은데 모른 척 안 받아도 되나요? 고맙다고 선물도 챙겨주긴 하는데 제가 정 없나요? 아 이것도 바로 1층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층 가시죠. 자 취준 중인 백수님께 용국이의 1침. 직업 생겼네. 아무나 못하는 거야. 돈을 주진 않잖아요. 선물. 아니 선물 준대잖아. 현물이지 현물. 이게 이제 돈으로 갈 수도 있고 기프트 카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돈이 좀 필요하다.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걔가 좀 아픈 것 같더라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이러니까 예, 예. 특별히 하는 일 없잖아요. 바로 옆집이고 거의 자택근무잖아 지금. 괜찮아요. 나중에 또 심심하다 보면 이제 전화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랑 또 정 들어가지고 거기 또 앉아 있거든. 보통 이제 집에 있는 백수를 네. 홈 프로텍터라고 고급지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몰랐어요. 독 프로텍터? 그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네. 펫 프로텍터. 네,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랑 놀다 보면 뭐 눈에 뭐 치울 거 있으면 좀 치우기도 하고. 치울 거 있으면 네. 뭘 치워요? 아 빨래도 좀 돌려놓고. 네네. 이러면 이제 돈이 좀 올라가겠죠. 집사네요.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용돈벌이 하면서. 예. 네. 아 괜찮잖아요. 왜냐면 뉘앙스 자체에서 본인이 강아지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백수와 금수의 만남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쌍수네. 좋네요. 예. 그러니까 아, 믿고 맡길 정도면 이 정도로 하면 또 CCTV가 있어도 내가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또 자기 새끼 같아가지고 아 고맙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정 들고. 네. 예. 제철 음식도 좀 달라 그러고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 이력서를 봐, 뭘 봐. 근무지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 예, 뭐, 날씨를 타는 직업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집에서 게임하다가, 연락 오면, 가서 이제 물그릇 좀 채워주고. 예, 그리고 이제, 혹시나 아플까봐 제가 먼저 와 있습니다. 이런 멘트도 좀 해주고. 여기서 잘까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같이 놀아주고. 출퇴근 20초. 아, 이거 얼마나 꿀입니까? 이런 거를 남들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좋지 뭐. 명함 파서 전문직으로 해보자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펫 프로텍터. 예, 물 빨리 갈아드립니다. 프리패서. 그런 거예요. 펫 시터. 근데 되게 웃기긴 웃기다. 그분은 또 얼마나 부탁할 사람이 없었으면 물 그릇 좀 비워달라는 거.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죠. 네. 참 하찮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용주가 되는 거죠. 따뜻한 사연이네요. 예. 8204님. 아, 8024님.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타입입니다. 아. 이번에 받은 소개팅에서는 예의상 세 번은 만나고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상대방한테 큰맘 먹고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아쉬운 계생은 전혀 없고 갑자기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절을 못해서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줬네요. 저 잘못됐죠? 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사연자분이 성별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번 정도 만나고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보통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이 괜찮은 사람 소개 한번 시켜달라 이런 멘트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대충 느낌을 봤을 때 제법 만나주신 거면 다 한 겁니다. 본인은 다 했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친구도 솔직히 외로웠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뭐 상관없죠. 그렇죠. 어떤 만남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친구한테 폭탄을 던지게 한 거죠. 폭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폭탄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이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연이 왔을 때 무조건 예쁠 거라는 상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아니든 경우가 많더라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의상 세 번은 만나고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대시를 받는 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또 반전은 뭐냐면 아쉬운 기색은 전혀 없고. 써 있잖아요. 그 남자분의 아쉬운 기색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랑 이 사연자분이 서로 얘기할 게 특별히 뭐 없었는데 약속도 없었던 거야. 세 번 같이 만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안 것도 우리가 인연인데. 비즈니스. 예. 네.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이분 또 던지는 멘트 봤더니 이런 게 처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약간 좀 창피해서 얘기 좀 못하거든. 나 여기서 까였으니까 친구 좀 어떻게 해. 근데 이거를 약간 뻔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숙달이 됐고 세 번째 전에 이미 자기는 차일 걸 알았어요. 아니 근데 소개팅했던 여자분한테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특이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분도 많이 까여봤고 까일 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예예.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자 8024님께 용국이의 일침. 거기는 이제 한 번 만나고 깠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자 6950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경조사처럼 본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 친구 아버지 장례식 때 연락이 왔길래 제 친구들 데려가서 도와주고 왔거든요. 그 후 몇 달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또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주더라고요. 솔직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혼식 가면 제가 바보인가요? 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이 친구분은 약간 경조사 쪽 라인으로 분리가 돼 있죠. 저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개그맨들 있다 보면 평상시에 연락 안 하는데 단카방에 뜨지 않습니까? 예. 경조사다. 그럼 저는 꼭 가거든요.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장 갑니다. 근데 뭐 집에 경조사가 생겨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본인이 괜히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돈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예. 약간 지금 오지랖은 뭐냐면 제가 친구들을 다 데려가서 도와주고 왔다. 상조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친구들 모아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간 좀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 친구분이 나한테 했던 게 좀 섭섭했다. 아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보는 절대 아니죠. 결혼식 가면 되지 뭐. 친구들 근데 데려가서 도와주고 왔다는 건 그쪽에 요청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오지랖으로? 지가 그냥 완전 오지랖이지 이거는. 야 가자 가자. 어디야? 저 광주인데? 다 같이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대로 서가지고 못 가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조분들 앉아 계시고 저희 갈게요. 그래서 이제 개고생하고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식 가서 그 친구분들 그 신부 친구분들 잘 될 확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갔다 오면 됩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낸 돈이 아까우면 결혼 두 번에서 받으면 됩니다. 경조사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윤종신 너의 결혼식 듣고 돌아옵니다. 가야지. 뭘? 아니 경조사 있으면 가야지. 나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어때 회장? 레알로요? 어레알로. 근데 아까 쌍꺼풀 한쪽만 있. 한쪽만 있더니까 쌍꺼풀이 잘못됐어. 아니 근데 오빠 이제 뭐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봐. 이제 뭐라고? 나이 들어서 뭐라고? 나이 들어서 뭘 하냐고. 쌍꺼풀 하려고. 갑자기 이게 한쪽이 생겼더라고. 성형외과 갔다 왔습니다. 아 하지마. 왜? 네 눈이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안검하수. 이쪽 눈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 그래서 오늘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 가서 견적 뽑고 왔습니다. 콘텐츠로? 콘텐츠가 아우 내가 눈 갖고 콘텐츠 뽑겠니? 견적이 247만 원 나오더라고. 한쪽이 양쪽 다? 한쪽만 해? 여기 쌍꺼풀을 풀고 살짝 안으로 이렇게 거의 티 안 나게 얘기하면 좀 들어 해정아. 그래서 그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눈 부어서 오겠네. 그래서 뭐 웃기잖아요. 눈 부으면 또. 할 건 많지. 할 건 많지. 뭐 잘못되는 건 뭐 한두 번이야. 앞트임 하면 잘못됩니다. 네. 저는 왜? 이제 아 이게 앞트임까지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고
선글라스 끼고 오면 또 이제 베텐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니까 눈이 팅팅 부어서 와야지. 한쪽만 쌍꺼풀 생겨가지고 사진 찍으면 눈 이 한쪽만 이만하게 나와. 궁예야 잘못됐어. 그래서 상담원을 30분 받고 딱 왔지. 심냐고요? 눈을 심냐고요? 머리 머리. 아 머리. 그 쌍꺼풀은 할 예정입니다. 머리 심기 컨텐츠 하자고. 그래서 아 약간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신경 쓰여.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생기더라고. 너 인상 쓰면서 보지 마라. 나 아까 너 팔 봤을 때 똑같아. 난 시작할 때 아니야 지금. 나 아까 엄청 놀랐어. 그래도 고셨습니다. 해성재 텐 월요일 방송 정용국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7035님 남자분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OT에 갔는데 저희 누나 친구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학생 때 그분한테 고백했다 까인 적이 있는데 서로 모른 척하면서 지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더 어색하게 되겠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일단 뭐 그 누나는 이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네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몰라요. 네, 몰라요. 예,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고백했다는 게 아니라 친구 동생이었지? 요 정도. 그리고 네.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아, 혹시 기억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봤는데? 네. 아, 너가 걘가?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대시를 할 정도면 얼마나 또 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대시를 했겠습니까? 그 엔트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잊혀진 기억이다 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차 예선 통과 못하고. 보통 얼굴이죠. 얼굴 잘못됐다 보니까. 왜냐면 아무리 이제 그래도 친구 동생이면 불편할 수 있는데 잘생기면 사귀거든. 근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명단 제외.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누나가 뭐 학교생활 불편하지 않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면 돼요. 자, 다닐 때.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오늘부터 그냥 그림자로 살면 됩니다. 평범하게. 뭘 그림자로 돼요. 살아요. 아니, 그림자로 그냥 평범해?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존재가 너무 네. 부담되는 존재는 아니니까 편하게 가시면 되죠. 아, 무채색으로 그냥 바닥에 붙어다니라. 다크템플러 느낌으로. 그렇죠. 다크템플러 느낌. 그 느낌이에요. 발각되면 죽는 거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안진모님 성별 미상입니다. 형수님이 남자분이네요. 형수님이 최근에 주말 알바 자리를 구하셨다고 저희 집에 조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매주 맡기실 것 같은데 주말이 없어지는 느낌이라 좀 힘드네요.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진짜 힘들겠다. 저는 보통 이제 얘기를 싫어하는데 조카가 좀 어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남자분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거는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기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겠죠. 뭐 삼촌이 잘 놀아줬어? 먹을 걸 안 줬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했어? 하는 순간 이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나한테 남는 게 없어. 혼자 놀러 나갔다고? 게임 안 시켜줬어? 엄마가 하루에 질문 한 20개 이상 할걸? 거기서 5가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세모도 없어. 거의 다 X일 거야. 맞아요. 뭐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왔다고? 아, 안 되겠다. 이게 진짜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중하게 제가 얘기를 잘 못 봐가지고 괜히 또 미안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무래도 그 형수님이 이제 알바를 하시니까 네.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 네.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알바 하지 말든. 안 그래? 그렇죠. 내 와이프도 아니고. 네,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한다고 해도 사장님이면 내가 알바를 할 텐데 형수님이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준다면? 네? 돈을 좀 이제 극적 타결. 아, 애가 이랬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옆에서 보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저만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알바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봐주는 것보다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형수님도 알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커피 마실 수도 있어. 나 알바 생겼으니까 네가 좀 봐. 하는 일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라는 게 주변에 유부남들 보니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는 날이면 와이프가 대신 보거나 아니면 이제 또 남편이 대신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자기의 진짜 대단한 자유시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형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도 이제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네. 형님한테 네가 해봐, 나 좀 놀아야겠어 토요일에는. 예. 이렇게 했는데 형이 야 그럼 이거를 알바라고 동생 얘기해. 진모한테 짬시키자. 그래. 이렇게 한 거죠. 뭐라고 하지? 알바한다 그래 그냥. 걔가 뭘 알아. 하고. 왜 무시하는 멘트를 굳이 집어넣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애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 잘 듣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래저래 해도 남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단을 잘해야 된다. 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래저래 안 되면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애가 형수님 닮아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예. 형수님 닮아서 말도 안 듣고 본인이 너무 공손하게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형도 사실. 아니고 네, 형수님 닮아가지고 우리 집안 이런 애가 없는데 아니, 누구 닮은 거지? 네, 우리 집안 DNA가 아니야 이 말, 말투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대들면 집안 싸움 나는 거지 뭐 다시는 안 시킵니다 예. 김연숙님 여자분입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합니다 자전거를 회사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퇴근하고 나올 때 앞바구니에 담배꽁초에 음료수 빈병까지 쌓여 있어요 멀쩡한 자전거 앞바구니를 쓰레기통으로 착각할 수 있나요? 매번 바구니에 안내문이라도 붙여놔야 되나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굉장히 짜증이 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냥 화나지 않은 느낌의 종이를 쓰셔놔야죠. 여기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그 정도만 해야지 예의가 없네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나중에 가보면 밖에 하나 있어요. 진짜로. 그 읽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펴도 네네. 괜히 기분이 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 버리고 뭐 쓰레기 버렸다 예. 이런 거 자기가 치는 거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냥 이렇게 그쵸. 하면 됩니다. 괜한 자극적인 문구, 선제공격형 문구들이 있어요. CCTV 확인함, 예. 찾아감 이런 거 다 분해돼 있어. 예. 저런 거 잘못돼. 그리고 뭐뭐 해주세요, 뭐뭐 네.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네. 예. 보통은 뭐뭐함, 경찰에 신고함 예. 이런 거. 다 때려보신다니까 그거. 건드리지 마시오. 예. 옛날 말투로. 예. 괜히 부정적인 느낌 주면 예. 좋은 거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착한 이런 것만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현숙님께 용국이의 일침. 저는 세우는 오토바이 아이씨가 심드베터가 없습니다. 다 있어. 꽁초 뭐 이거 뭐 음료수 뭐 침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닦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닫아놓고 다니는 차량을 사람들이 타는 거죠. 맞아요. 예. 2806님 네. 남자분입니다. 최근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회사 의자에 도넛 방석을 깔아놓고 업무를 보는데요. 동기가 치질 수술이라도 했어?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더니 하루 만에 소문이 나서 팀장까지 오셔서 수술이 잘 됐냐고 물어봅니다. 눈치 없는 동기에게 화라도 내고 싶은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그래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침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06님께 용국이의 일침. 보여줘. 금세잖아. 아니야. 대충 넘어가면 되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스포지면 몰라. 어떻게 수술이 끝났잖아 지금. 수술 전이 아니잖아. 그러면 완치가 됐는데 보여주면 되지 뭘. 네.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로폰 주저 안 깼네. 자꾸 이제 무슨 말로 하다 보니까 딩동댕보다 더 많이 쳤어. 제일 빠르잖아 그게. 나 잘 났지. 자, 네. 근데 이거는 네. 동기한테 화를 낼 만한 건은 맞나요? 화를 내면 좀 이상한 거죠. 자기가 먹힌 길인 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시원해서 산 거야. 그러다가 에 진짜인 것 같은데 한 볼래? 됐어 아니야 됐어 됐어. 아 그럼 대화가 끊기긴 하네. 끊겨, 예. 예, 더 이상 그러니까. 안 가긴 하네. 네. 치질인 거 궁금하신 분 본다고 손 들어주세요. 제가 가면서 한번 순회 공연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확인되는 거지 뭐. 자신 있나 본데. 아, 보통 안 했네 안 했어. 예,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피하려 그러면 네.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물려 그러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 술 먹고 한번 볼까 이런 애들도 있어. 그때는 됐다 됐어. 그게 넘어가면 됩니다. 예. 보여주는 자, 보고 싶어 하는 자.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네, 수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하나 더 알아보고 있어요.
제일 편하지 뭐. 디후다 뭐야? 뭐라? 또 나쁘지. 할머니처럼 웃지 않았어 방금? 큰일이야 큰일 지금.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쌍꺼풀 하면 엄청 웃을 것 같아. 하지마. 티 안 나게 이렇게 안쪽만 이렇게 살짝. 어떨 것 같아? 별로일 것 같아? 응. 예 이거라고? 너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한다. 지는, 지는 아니라고. 이거 닥칠한 얘 닥칠한 얘.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배성재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너무 막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저는 확인시켜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요. 네 깨끗하니까. 갈수록 수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실로폰을 제가 거의 제 스냅 하셨어요? 들어봐 느낌이었어요. 네? 아, 이 정도 위플래시 아니에요 진짜? 진짜. 네? 어. 그 뭐지 더블 뭐죠? 몰라요 하여튼. 자 이거 실로폰 저희 청취자분이 선물해 주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 예, 다음 이렇게. 실로폰을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땡치는 부분만 좀 더 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만 치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더블 템포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계속 생각나는데 그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더블 스윙? 예. 자, 정영 씨 다음 주에 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곡은 에일리 보여줄게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그거 원래 보고 싶다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블 타임 스윙. 더블 타임 스윙. 더블 타임 스윙. 보여줄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를 들으려고? 김범, 이상하잖아. 김범수 보고 싶다. 10시잖아. 가야지. 뭐 찍을 건가요? 보여줄게요? 이런 거? 뭐 찍어? 뭐를 찍나요? 찍고 없습니다. 이거 사실 짜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옷을 가리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야 내가. 스켈레톤. 네가 네 친구 중에서 제일 얇지. 그렇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 컴플렉스가 아니잖아. 네? 컴플렉스가 아니잖아. 네. 아. 다시 피고 오겠습니다. 뭔 상관이야. 내 몸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남았잖아 10분. 차에 넣고 차 넣고 하겠다.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피고 오겠습니다. 신선한데? 이따 올게. 전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까? 아니 나도 되게 얇은 편인데 너 나보다 훨씬 얇아. 봐봐. 뼈밖에 없어. 어떻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아니 나 나도 팔목이랑 이런 데가 가는 편인데 넌 진짜로 가는 거야. 근데 저희 집 봐 팔목인데. 팔목만 그런 건 아니잖아. 팔목은 집중받기 처음. 끄이네요. 아, 안 껐어. 아직 안 껐어. 하겠습니다.